안녕하세요. 뚝딱입니다. 오늘은 도라지 볶음을 한번 해볼게요. 재료 설명을 해드릴게요. 도라지 500g 준비했고요. 실파 4뿌리 준비했습니다. 실고추 한 스푼, 천일염 한 스푼, 참기름 한 스푼, 마늘 한 스푼, 설탕 한 스푼, 깨소금 한 스푼, 고운 소금 한 티스푼. 물 약간 붓고요. 자, 소금에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세요. 자, 이렇게 주물어주면 쓴기가 좀 빠집니다. 도라지가 5년생, 4년생 이래 오래된 거 굵은 거는 살짝 삶아주면 또 쓴기가 좀 빠져요. 이런 거 3년생, 2년생은 이렇게 소금에만 요리해도 쓰지 않아요. 대파로 하셔도 됩니다. 흰 부분만. 한 3분 정도만 절이면 됩니다. 자, 다 됐어요. 한 번만 헹궈 주세요. 달궈진 팬에다 식용유를 두르시고요. 마늘 먼저. 자, 마늘이 익으면 도라지 넣고요. 설탕부터 먼저 넣어주세요. 도라지가 익으면 소금 더 넣어주시고요. 전기름. 실고추 조금 넣을게요. 자, 성대했습니다. 자, 성대한 요리를 접시에 한번 담아 볼게요. 도라지 볶음 완성됐습니다.